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캠핑을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또 계곡도 있고 또 이렇게 산도 있고 이런 곳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선은 여기 또 자리를 세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오늘 캠핑 계획이 전혀 없던 날이거든요. 근데 급하게 왔는데 급하게 잡은 거 치고 아주 좋은 데를 잡은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너무 햇빛이 쨍쨍하죠? 여러분들 지금 5시예요. 네, 여름이긴 한가봐요. 지금 뭐 오후 5시가 됐는데도 햇빛이 쨍쨍하네요. 세팅 다 했습니다. 와, 벌써 더워요. 이제 선풍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이거 세팅하고 술 먹기 전에 장작도 좀 사오고 그리고 뭐 차 주차도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다 먹었고요. 우선 제가 오늘 슬리퍼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했는데 여기 밑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 가서 발이라도 좀 씻어볼까 봐요. 와, 여기 여름에 오면 너무 좋겠다. 애기들 놀기에도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오, 너무 차가워. 와, 아직 물놀이는 안 되겠다. 너무 차갑다. 와. 근데 기분 좋은데요? 기분이 너무 좋네, 갑자기. 발을 담그니까. 와. 진짜 여름에 여기 난리 나겠다. 안녕. 와, 진짜 차갑다. 와, 아직 물놀이 했다가는 요절날 듯.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대충 물놀이하고 왔는데, 와, 이제 날이 이제 진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목이랑 막 이런 나방들 엄청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도 좀 뿌리고 모기향도 좀 뿌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모기향도 좀 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저 계곡 물이 닿았기 때문에 계곡물 닿으면 알죠. 목이 엄청 꼬이는 거. 이거 모기향. 저 모기향 냄새 엄청 좋아하고. 여러분도 모기향 냄새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하는 건가요? 모기향 냄새 맡으면 약간 여름 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거 캠핑 가방으로 보조 가방으로 하나 샀어요. 이쁘죠? 갑자기 자랑하기. 너무 이쁘죠? 콜라보 제품이에요.
약간 모기향 냄새 맡으면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또는 좀 아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모기향 냄새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모기향을 잘 못 피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캠핑 오면은 요 냄새 맡는 것도 또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정도 됐는데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샤브샤브를 먹을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야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약간 시들시들해서 물도 나오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빨리 먹어치워야지. 그래서 야채 있는 거 다 가져왔고 얼때 고기 목살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섯도 사왔고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샤브샤브 육수 팔거든요. 쿠팡에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런 것만 있으면은 집에 야채 처리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샤브샤브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소매 먹을 거예요. 우선은 양념은 소스라고 하죠. 참소스. 참소스에다가 겨자, 연겨자 풀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었어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찍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짠 소매. 아, 이 맛에 오는구나. 이 맛에 와. 와사비, 와사비, 어우, 짜요. 또 눈물을 흘리네요, 전 캠핑 와서. 요즘에 캠핑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우는 거죠? 와사비가 너무 애가요. 진짜 맛있다. 첫 끼여서 맛있고, 고기여서 맛있고, 밥 끼여서 맛있고, 캠핑이라서 맛있고, 다 좋네요. 짠. 아, 진짜 계곡 소리 들으면서 계곡 보면서 먹는 술이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술이 쭉쭉 들어가네요. 쭉쭉 들어가. 저는
샤브샤브를 다 먹어서 설거지도 좀 하고 그리고 좀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불도 좀 켜고 장작에 불도 좀 붙이고 했습니다. 이제 다 먹고 술이 좀 남았는데 간식 먹을 거예요. 크리스피 도넛.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좀 이렇게 세 개 들었어요. 오랜만에 먹네요. 오, 달달이야. 좀 맛있네. 짠. 도넛에 소맥도 잘 어울리네요. 네. 매일 캠핑을 하다 보면은, 저는 캠핑을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캠핑을 자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뭘 먹을지 모르겠어. 사실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적이긴 해서 그렇다고 맨날 똑같은 걸 먹을 순 없고 항상 나오기 전날의 고민이에요. 뭐 싸가지? 가서 많이 번잡스럽지 않고 맛있고 색다른 게 뭐가 있지? 맨날 고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캠퍼분들은 도대체 뭘 드시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기엔 너무 잘 먹고 다니나요, 제가?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쫀득이 가져왔거든요? 쫀득이 구워 먹어야겠어요. 쫀득이. 다 익었어요. 쫀득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캠핑장을 갔는데 캠핑장에서 풍뎅이를 만났거든요. 그 풍뎅이가 쫀득이를 줬어요. 구워 먹으라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잖아요. 근데 이걸 까먹을 뻔했어. 도넛 먹다가 생각나. 맛있으니까 하나 더 구워 먹어야지. 전에 음식이 살짝 모자라가지고 맥주도 한 잔 더 먹고 싶고 그래서 저는 요거 잡채 가져왔어요. 잡채 볶아가지고 먹을 거예요. 아까 뭐 캠핑에서 먹을 게 없다는 둥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한다는 둥 그런 말을 했지만 뭐 나름 잘 먹죠?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잡채에 맥주 한잔 먹으려고요. 이야. 여기 앉아가지고 뭐 비록 날이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앞에 물가는 안 보이지만 불멍도 하면서 이 시냇물 소리도 듣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맥주도 이쁘게 따라지면 한번 잡채 먼저 먹어볼게요. 오, 여기가 되게 맛있는 데래요. 잡채. 간이 세구나. 맛있어. 너무 좋다.
그 오늘 제가 오프닝에도 말을 했지만 오늘 되게 급작스럽게 온 거란 말이죠.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일이 있었고 내일도 또 제가 스케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캠핑을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는데 사실 어제 조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제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지금 맞나 싶기도 하고 되게 막 머리가 복잡하면서 어제 좀 하여튼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좀 상처도 받고.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일을 끝나고 좀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오늘은 조금 우울하니까 혼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약간 근데 그거 있죠, 술 땡기는 거. 술도 한잔 먹고 싶기도 한데 약간 친구는 만나기 싫은 거야. 뭔가 친구를 만나면은 내가 뭔가 주저리 좀 뭐 에너지 빠지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기운을 같이 나눌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되게 급하게 왔어요, 오늘 캠핑장에. 그래서 오면서도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그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와서 또 뭐 냇가도 계곡도 갔다 오고 불멍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먹고 싶었던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차피 이렇게 또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이면 저는 또 말짱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무 잘 왔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밤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잔 해줘요. 짠. 여러분, 저는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불멍도 할 만큼 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도 또 재밌게 캠핑을 했으니까 또 마지막 또 피날레죠. 여러분, 캠핑 와가지고 놀 거 다 놀고 텐트 안에서 핸드폰 보면서 과자 먹는 게 또 엄청난 재미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서 또 과자 하나와 누워서 또 유튜브 보면서 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따 아침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오늘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정리도 좀 일찍 할 거고 우선은 아침을 먹고 가야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났는데 잠이 전혀 안 깨네. 그래서 좀 앉아가지고 10분 넘게 멍 때리고 있었어. 그래도 빨리 가야죠. 또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우선은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아침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사왔고요. 요거트. 이게 그릭 요거트래요. 이것도 요거트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라면. 오늘은 컵라면 가져왔어요. 컵라면. 밖에 없구나. 그리고 음료수, 초록매실. 이거 먹어야겠다. 어제 먹다 남은 도넛. 이렇게 먹을게요. 아침이 많이 헤비한데? 와, 지금 엄청 이른 아침이거든요. 이제 8시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어린 친구들은 냇가에서 놀고 있어요. 젊음이 좋네요. 저는 어제 그 발 한번 담근 것 때문에 뼈가 시린데
대단합니다. 어린 친구들. 어? 참고로 뭐 언니 요거트 뚜껑 안 핥아 먹어요 그러는데 뭐가 묻어있지 않네요. 이거는 그릭 요거트여서 그런가? 이렇게 나와있어. 여기 딸기잼을 여기다 섞어서 먹는 건가 봐. 이거 먹고 시원하게 화장실이나 한번 갔다가 집에 갔으면 좋겠다. 먹어볼까? 소스. 여기는 진짜 땡 여름에 와도 재밌을 것 같아. 앞에 계곡이 있어서. 근데 나는 추워. 저는 이제 밥도 다 먹고 슬슬 가야 돼요. 너무 가기 싫네요. 하루 더 있고 싶어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매실이거든요. 제로래요. 저 사실 약간 매실 알러지 있거든요. 매실을 먹으면 목이 간질간질해요. 근데도 맛있어서 먹음. TMI. 아, 이제 진짜 정리 좀 해봅시다. 이제 가야 돼요. 분불로 가야 돼요. 혼자는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 다 하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또 재밌는 캠핑 영상이었길 바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놀다 가거든요. 저는 또 그럼 다음 캠핑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